예,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대학원에서 역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호란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올한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실 코로나19 이렇게 막 아쉽게도 정리가 되잖아요. 끝이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19는 아마도 계속해서 우리랑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오늘 저희가 코로나19의 현 상황, 현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 건강까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네, 자, 코로나19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제가 일단은 가장 궁금한 건요, 교수님. 코로나19가 왜안 끝나는지, 환자가 왜 맞아요. 끊임없이 속출하는지, 우리 마스크 잘 쓰고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환자가 계속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코로나19의 굉장히 좋은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점이요? 예, 왜냐면 코로나19는 사실 치명률이 높지만 주로 노인에서 치명률이 높고 젊은 사람들 중에는 걸린지도 모른 채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처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심한 증상을 만들어내는 거는 폐에 감염이 됐을 때인데 그러기 전에 코에서 그냥 증식해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한테 감염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한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네. 기초 감염 재생산수 R은 뭡니까? 예, 요즘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전 네. 세계 사람들이 이 기초 감염 재생산수 같은 수학적 모델링에서 활용되는 그런 개념들을 다 알게 됐는데요. 네. 한 환자가 몇 명이나 감염을 시키느냐 하는 개념입니다. 네.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숫자가 크면 클수록 예. 많은 사람한테 한 명이 감염시키는 거죠. 네. R이 2일 경우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이 두 명한테 감염시키는 아, 그럼 거예요. 표를 보면서 저희가 대입을 시켜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 이제 2월 중순부터 예. 유행했을 때부터 쭉 아,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 한번 유행이 올라갔다 내려올 때 R이 0.5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환자가 한 명도 전파를 안 시키니까 감염이 낮았네요. 점점 예. 줄어들고 있는 아,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R이 2였어요. 한 명이 두 명. 아, 그러다가 R이 1.28까지 됐다가 최근에는 R이 1.1로 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제 감소세로 돌아서려면 1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보다 떨어져야 안심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제 사실 신규 확진자 수 방금 전 9시 반에도 오늘 발표가 됐는데 1,050명, 1,050명의 확진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새롭게 그러니까 좀 심란하던데 그 네. 뉴스를 볼 때마다 좀 한숨 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뭐 이길 수 있는 건데 좀 오해도 많고 궁금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해들을 좀 풀어봤으면 네. 좋겠거든요. 인터넷이나 뭐 이제 SNS 보면 사실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 또 저희가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직접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희들이 대중목욕탕을 좀 가끔 갈 경우가 있는데 그 목욕탕에 가면은 물을 많이 그렇지.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코로나 아, 물. 감염이 될 수가 있는지 궁금했었어요. 저는 코 세척을 3, 4일에 한 번씩 아, 하는데 그렇죠.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음식점에서 투명 마스크를 쓰고 일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맞아, 코로나 맞아. 궁금해. 예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민들의 이야기 하나씩 풀어볼까 하는데, 저도 평소에 좀 신경 썼던 부분이에요. 뭐 목욕탕, 수영장 안간지 오래됐는데, 물로 감염되는 게좀 당연하겠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예, 사실 얘기해 주세요? 물로 접하되진 않습니다. 코로나 물로 예, 접하면 안 우리가 돼요. 수인성 감염병이라 그래서 네. 뭐 콜레라나 이질 같은 경우는 물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에서 살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계속해서 수영장이나 목욕탕, 이런 찜질방 이런 데서 환자가 발생하는 거는 네. 그곳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씻을 때 마스크 그렇습니다. 안 쓰잖아요. 그렇죠. 아. 예. 그래서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고 마스크를 벗고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감염이 쉽게 일어나는 곳이죠. 아, 그러니까 뭐탕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물을 통해서 전파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탈의실이라든 어디에서든 마스크를 네.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을 그렇죠. 하는 거군요. 뜨거운 탕에 들어가 물이 이러잖아.
아유 좋다. 아, 마스크 안 쓰고 있으니까 이게 침이 날아가서 물 속에서라도 쓸 수 있는 마스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마스크라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또 그 한 분께서 코세척 내가 뭐 한 사나흘에 한 번씩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도움이 되나요? 아무래도 씻는 것은 뭐 어떤 거든지 다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코 세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 씻기이고 마스크 쓰기입니다. 네. 코 씻기보다는 손 씻기가 중요하다. 예, 예. 왜냐면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코를 씻는 것보다는 하루에 수시로 뭔가 좀 누군가랑 접촉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좀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만졌다든지 이러면 손을 자주 씻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뭐 코를 뭐 세척하시는 분들 많던데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아니죠. 코 세척도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증식하려고 자리 잡는 곳이 코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지만 자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되는 건 손을 자주 씻는 거겠죠. 왜 그리고 요즘 플라스틱으로 앞에 이렇게 입을 가려주는 거 많이 착용하시는데 이거는 뭐 좀 도움이 됩니까? 그거는 직접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비말이나 침이 튀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왜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고 우리가 숨 쉴 때 호흡할 때 나가는 정도로도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막을 수 없고요. 정확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KF 마스크를 착용. 플라스틱 가리개는 마스크가 아니고 음식에 침 튀지 말라고 착용을 하는 거군요. 상인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내용인데요. 그 요즘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우리나라에 또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어느 정도 위험한 건지 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라는 바이러스거든요. 네. 사람한테 전파가 되면서 계속 조금씩 유전자가 바뀝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다행스러운 거는 그때그때 본인이 스스로 코로나 바이러스 스스로 교정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변이가 일어나진 않지만 지금 하루에 몇만 명씩 발생하는 나라에서는 변이가 더 빨리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변이가 생기면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전파가 더 잘 되는지. 그치. 더 중증이 심해져서 사망이 더 많이 일어나는지. 또 한 가지는 그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면역이 아니면 예방접종을 통해서 얻은 면역이 소용이 없어지는 그게 건지. 저 이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보통 전파력은 훨씬 더 세진 것이 살아남게 돼요. 전파력이 세지지 않으면 변이가 됐다가도 저절로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는 전파력이 훨씬 센 거고요. 그렇지만 보통 바이러스들이 진화할 때 치명률이 높아지진 않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죽어버리면 전파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점점 약해지면서 전파는 훨씬 잘 되는 방향으로 진화가 됩니다. 지금 백신은 그러면 안 들으면 어떠나요? 지금 백신이 새로 나온 거는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는 mRNA 방식으로 말하자면 딱 설계도만 보고 딱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얼마나 효과가 똑같은지 이건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다. 혹시라도 효과가 좀 떨어졌으면 재빠르게 설계도를 좀 바꿔서 새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바이러스라는 존재가 너무 똑똑하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격리 기간이 2주잖아요. 잠복기가 더 길 수도 있어서 이 격리 기간이 너무 짧은 게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14일 정도면 보통 되지만 한 1-2% 정도는 14일 넘어서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늘리면 늘릴수록 더 많은 환자를 확실하게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힘들겠죠. 혹시 그렇죠. 누군가랑 접촉했거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일로 정하는 거고 대부분 14일 자가격리가 끝났어도 마지막에 검사를 한 다음에 혹시라도 그 이후에라도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꼭 안내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날씨도 좀 정말 추워졌고 겨울철에 독감이 유행할 텐데 독감의 증상이랑 코로나의 증상이 좀 어떻게 다를지 그 실제로 저희가 느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독감이랑 코로나를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가장 큰 증상이 무증상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한
발견될 때는 한 40% 정도는 증상이 없어요. 그렇게나 높게. 예, 그래서 대부분 확진된 분들의 첫 번째 반응은 충격이에요. 내가? 이러면서? 나 멀쩡한데? 내가 코로나라니?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주 깊게 인터뷰를 해보면 아, 내가 좀 최근에 입맛이 좀 달라졌다. 맛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 그리고 냄새를 좀 못 맡은 것 같은데 예. 그런 약간 특이한 증상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진 않아요. 한 네. 30% 정도. 그래서 그 외의 증상은 거의 없고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증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빠르게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고를 합니다.